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 앞에 보이는 개미 군단에게 특별한 특식을 오늘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독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살짝 걱정이 됩니다. 자, 무엇이냐면 바로 짜잔, 전갈입니다. 우리 개미들 사이즈랑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먹이인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미들은 단체 사냥을 합니다. 그러기에 전갈도 손쉽게 사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몸이 약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찌개가 작고 날카롭기 때문에 몇 마리가 좀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독침에는 독이 들어있겠죠. 하지만 뭐 개미들한테 독침을 쏠 크기는 안 되니까 그냥 사냥을 할 겁니다.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전갈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약재로 많이 쓰이는 전갈 중 하나인데요, 제가 오늘은 먹이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투입했어요. 이틀 동안 젤리를 못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막 물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마 전갈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미들이 사냥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 자, 여러분들, 전갈이 온몸이 갑옷을 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 없는 이 전갈을 사냥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요. 극동전갈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원래 서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전갈이 지금은 북한 북쪽에 소량으로 서식을 현재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나라에는 의갈이라고 해서 안진뱅이라는 친구도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전갈도 아니고 거미도 아닌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이 있죠. 자, 제 생각엔 이 친구들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1시간에서 몇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슴벌레도 몸이 굉장히 딱딱하지만 죽은 사슴벌레들을 개미들이 먹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 분해를 시켜서 들고 다니는 모습도 많이 보았는데요, 아마 이 전갈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와, 역시나 물을 많이 필요로 하나 봐요. 제가 물 요번에 리필을 한번 해줬는데 이틀 3일 새에 반이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숫개미가 아직 잘 있고요, 안쪽에서 이제 전갈이 있는데도 여기 안쪽은 약간 평화로운 느낌? 똑같네요. 전갈이 아무리 크기가 큰다 한들 이 거두명정개미가 이제 약간 전방으로 배치가 된 건가? 숫개미도 많고 하여튼 번식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먹이를 젤리랑 밀원 귀뚜라미를 많이 주고 있어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략 한 3시간 정도 흐르니까 드디어 전갈을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 전에 전갈이 엄청나게 반항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개미들이 지금 좀 아쉽게도 지금 보시면 한 5마리 정도가 좀 부상을 입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적은 숫자를 희생을 하고 지금 사냥에 성공한 것 같아요. 지금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극동전갈을 너무 딱딱해서 분해해서 먹으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제가 젤리를 줬어요. 아마 조금만 있으면 엄청 몰리지 않을까요? 넣자마자 또 몰리네요. 자, 몇 마리는 계속 전갈을 분해하려고 하고 있죠? 자, 아마 내일쯤 되면은 산산조각이 나지 않을까? 설마 독침도 분해할까? 오, 쟤는 꼬리에 관심이 많네. 와, 결국엔 저 힘든 거를 저렇게 결국 뜯어내다니 대단합니다, 집념이. 아마 다른 친구보다 머리가 큰 거 봐서는 병정개미 같은 느낌. 이 친구는 이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다리를 노리고 있네요. 자, 어쨌든 성공했으니까 아주 좋아요. 와, 여러분들 엄청 많이 몰려들었어요. 제가 이틀에 한 번꼴로 이렇게 젤리를 주는데도 굉장히 잘 먹는 모습
이 친구들을 제가 좋은 먹이를 먹여가면서 한 1,000마리까지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친구 말고도 좋은 소식이 또 있죠? 자, 해가지고 좋은 소식은 다음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